사회보장제도 세 가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다. 빈민층, 빈곤층 하면은 공공부조, 의료급여, 의료보호 가고요. 특정인 하면은 특정인에게 가는 사회서비스다 이거예요. 국산, 건고노, 국산, 건고노, 사회보험 다섯 가지. 우리 회사 다니면 4대보험 그냥 강제로 뜹니다. 말은 4대보험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5대보험이에요. 왜? 국산, 건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4대보험이잖아요. 그런데 노인장기 요양보험 우리 어떻게 내? 우리 몰랐죠. 건강보험료 영수증을 보세요. 거기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해서 한 12.몇% 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가 포함돼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요, 강제적인 가입 방식이에요. 그냥 무조건 회사 다니거나 지역 가입 잘해도 다 뛰어가니까요. 보험료의 차등부가 혜택은 균등하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월급에 따라서, 수익에 따라서 또는 재산 상태에 따라서 보험료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집이 몇 채 있는 사람은 보험료 엄청 많이 나와요. 그쵸? 하지만 혜택은 균등하다는 거. 왜 그래?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라는 거예요. 돈 많이 내는 사람이 돈 조금 내는 사람까지 조금 커버해서 그 모든 소득을 재분배한다. 약간 사회주의, 공산주의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 공동의 연대 책임을 통한 사회적인 보장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더 많이 낸다.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둘밖에 없습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은 직장에서 내고요. 백수이신 분들은 지역으로 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제3자 지불제도. 보험자가 누구예요? 보험자는 공단이에요. 가입자는요? 우리예요. 우리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면 한 20% 내잖아요. 4-5천원? 원래 병원분이 2만원이 넘어요. 그럼 나머지 누가 내냐? 그걸 바로 건강보험공단이 낸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돈 받아갔으니까. 그래서 제3자가 내준다. 제3자 지불 제도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으로 가면은요, 본인 부담금이 15에서 20%예요. 15%는요, 재가급여, 재가 서비스 받을 때, 20%는 시설급여, 요양원 갈 때입니다. 아시겠죠?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에 속한다. 이거는 여러분 필수로 아셔야 돼요. 의료급여가 뭐야? 아, 공공부조라는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의료급여가 있어. 혼자서 애 키우는 분들 뭐라 그러죠? 그런 분들은 병원 가면 한 1,000원밖에 안 내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의료급여,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다는 거, 빈곤층에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세요. 좋아요 누르면 합격!